예, 저는 지금 두 다리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 예, 환자입니다. 갑자기 제가 환자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환자가 됐냐? 퇴근하고 매일 등산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등산을 하면서 왜 11자로 걷기 아니십니까? 발을 반듯이 11자로 해가지고 오르막을 힘차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상하게 어제는 제가 좀 빨리 올라갔습니다. 평소 때보다. 아, 그렇게 올라갔다가 한 8km 정도 그렇게 걸었는데 등산을 했을 때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주 컨디션도 좋고 기분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바닥이 무척 아파요. 발바닥 한쪽 왼쪽 발인데 왼쪽 발 엄지구랑 엄지 발가락 있는데 그톡 튀어나온 데 있을 겁니다. 그게 퉁퉁 부은 거예요. 그 밟으면 굉장히 아프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아 이거 참 큰일 났다 해서 쩔룩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먹고 살라니까. 일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발바닥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름 굉장히 어렵네. 족. 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뭐그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발바닥이 부어가지고. 저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좀 걸어가는데 움직이는데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그쪽은 엄지발가락 있는데 밑바닥 톡 튀어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살살살살 걸어다니는데 제가 좀 기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또 산을 하다 그때도 산을 많이 다녔죠. 혼자 정말 죽으라고 정상까지 올라다니고 그랬는데 다리가 거기서도 왼쪽 다리가 무릎 있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산을 거의 기어서 내려와서 이제 집에까지 어찌어찌 해서 왔어요. 스틱 찍고 아니 지팡이 나무로 짚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집에 와서 이제 막그 무릎이 통증이 아프면 통증이 계속 옵니다. 굉장히 아파요. 무척 아파가지고 이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의사를 갔습니다. 한방병원 한의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 가니까 별 치료 없이 그냥 뭐피 뽑고 침만 막 많이 꼽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지요. 집에 와서 있어도 굉장히 아파요. 막 다리가 퉁퉁 약간 좀 부어가지고 아마 다리 아프신 분들은 운동을 해서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꽉 주물러주고 이게 잡고 있으면은 좀 괜찮고 또 발을 놓으면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좀 이제 이게 걸어다니려고 하면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안 아프니까 그쪽을 힘주고 이렇게 좀 걸으려고 하니까 또 오른쪽 다리까지 또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왼쪽 발이 아파서 오른발에 힘을 줬는데 바로 오른쪽 발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아는 그 산악회 그때 등산 막 다녔으니까 산악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번 주에 산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회장이 스틱을 두 개를 하라고 딱 그런 거예요. 스틱. 그래서 내가 당장 스틱을 두 개를 샀죠. 레키 스틱. 아주 좋은 걸 하나 사버렸죠. 사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하니까
한 3일 쉬고 나니까 완전히 풀려요, 그게. 그래서 계속 그냥 등산 할 때마다 무조건 걸어가면은 스틱을 하고, 2002년도부터 아무 일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오늘이 16일이네요. 16일인데 다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발바닥이 엄지발가락 그쪽에 바닥 쪽이 부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족뭐 하여튼 그런 병이에요. 병이 아니고 뭐 운동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바닥에다 막 통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었는데 아 진짜 좀 괴롭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제가 한요 며칠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한 10일 정도 한만 2, 3천 키로 만 2, 3천 보 정도 이상을 3만 천 보까지 막 이렇게 좀 뛰었는데 발바닥이 고장나는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 이렇게 고장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면, 지금 이 찜질로 이 발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지금. 지금 요쪽 발, 여기가 지금 부었는데, 지금 얼음으로 지금 와이프가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피가 밑으로 쏠리게 하고, 또 이쪽 발에다 힘을 주니까, 이쪽 발에도 조금 이상히, 약간 기분 나쁘게 좀, 아프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산에도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산에 못 가면 굉장히 우울한데, 산에 한번 갔다 와야 몸이 쫙 풀리고,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얼음으로 이렇게 냉장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와이프가 만들어주는데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쪽도 지금 요 발도 좀 뜨끈뜨끈해요 지금. 요 발도 요쪽 면이 부어버린 거예요 이쪽 요 발. 그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운동을 스틱만 해서 된게 아니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쉬어가면서 운동을 해야지. 막 계속 막 타버리니까 또 이런 불상사가 생기네요. 발바닥 여기가 부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저 발.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부어요. 굉장히 아파요, 아빠, 여기가. 저쪽 발이. 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제가 겪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는 뭐 벌초도 가야 되고 또 산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일 쉬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일만 쉬면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너무나 빡세게 쉬지 않고 계속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발도 좀 쉬어야지. 안 쉬고 막 계속 막, 응? 빡세게 달리니까 다리가 엉뚱한 데서 고장이 납니다, 지금. 지금 무릎은 고장이 안 나는데, 지금 무릎은 고장이 안 나요. 지금 제가 누워서 지금 말소리가 잘안 나오는데. 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지금 운동 떨어지고. 아이고, 씨, 얼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좀 발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지금. 아, 정말 가관입니다, 진짜. 아, 내일 아침이면 회복이 될까? 제 생각에는 한 3일 쉬면은 또 이것도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조심해서 좀 쉬어가면서 일주일에 내가 산을 한 6번에서 7번 거의 매일 가는데 이제 한 이틀 정도 빼야 될것 같습니다. 다리한테 휴식을 주든지 아니면 속도를 좀 늦게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리가 종막 뭐 근염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하고 저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기 발이 여기가 또 고장난 사람들이 많대요. 여기가 그 저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발로 가면 여기가 부은 거예요. 여기가 저 발이 여기가 부었어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저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빨리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다니면서 계속 하긴 하는데 천천히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마라톤 선수들이 항상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아, 지금 우울합니다, 지금. 아유. 다시 또 누워가지고 지금 컴퓨터 편집도 해야 되는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운동을 너무나 지나치게 하면 다리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발바닥이 고장난다는 것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무릎이 고장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발바닥이 부어가지고 이 등산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생해보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스틱을 하고 양손에 스틱을 반드시 하고 워킹을 하면 더 이상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리가 지금 욱신욱신합니다. 욱신욱신.